자, 지금 그 2 전시장 저쪽인데 주차장 자리가 없어요. 1차 전시장에다 두고 그러고 갑니다. 아, 또 사람 봐, 사람. 아, 사람 많다. 자, 짠아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고카푸가 있어서 오늘 방문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가시겠습니다. 고고.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지금 85,000원에 네. 이거 커버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커버까지요? 예. 그 부탄가스 들어가는 커버인데요. 이렇게 아, 좀 이쁘게 할 수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85,000원.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패킹용 그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패킹용 커버가 이제 작은 그런 게 가능하고. 아, 이거 그거네. 아, 5만원인데요. 저희 합정에서 48,000원을 할인해드리고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15만원 드릴게요. 15만원.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스나프 하면 되고요. 설치대에 이렇게 원단치로 되고요. 아, 이게 엄청. 이건 또 지금 한정판이에요. 블랙 에디션. 슬링백, 등산 가방, 배낭, 스틱, 의자 보시고 가세요. 목에 보는 스틱 등 이런 것도 있고요. 일본에서만 판매가 되는데. 핸드폰 가방 장갑도 백팩도 태그가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팩이 22만원, 20만원대 정도 되는데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7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30%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자, 한번 나와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이런 파우치라든지 이제 슬링백들 이렇게 많이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DOG 홀딩박스도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열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상판도 이렇게 있네요. 상판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화살이 반대방향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49,000원에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건 폴딩 커트, 폴딩 커트인데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걸 좀 갈 수 있겠는데? 좋고요. 이런 팩이 이거네. 이거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좋네. 위에다 이렇게 올려줬어도 되게 좋네. 네. 이렇게 하면 10만원 또. 안녕하세요. 사서도 가져와야지. 안녕하세요. 자, 고급에서 또 이런 에어 텐트 나오면 12i. 이거 레이처 화이트에서 이거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12y면은 이제 뭐 금액도 118만원대 이렇게 돼 있고, 짧고 오래탄 이너 텐트 그런 기술도 되어 있고요. 박람회에서 사시면 50만원 상당의 이벤트 상품이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대요. 그래서 안쪽 이너 텐트가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우레탄이 또 이렇게 거실 공간에 또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약간 뭉치도 좀 있겠네요. 그 옆에는 창도 볼 수 있고, 창은 메쉬인 것 같아요. 창은 메쉬. 여기에다가 뭐 개인적으로 사실 우레탄 창, 뭐 자석 같은 거를 붙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꾸며도 괜찮을 것 같네요. 굉장히 이쁘네. 자, 쪽은 여기 우레탄 쪽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템페스트입니다. 템페스트 화로 때, 네, 리퍼 제품, 녹슨 제품이라서 89,000원에 이거 되게 좋은데? 튼튼한데? 사실 뭐 한 번 쓰면 뭐 끝나는 건데, 녹슨 제품이라고 해서 한 2만원을 깎아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화로 때 화를 쓰면은 뭐 거의 그런 건데. 이게 수납은 또 이 정도 사이즈로 되나봐요, 커팅이. 괜찮네.
이것도 이렇게 금액대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옷을 탈 수 있게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다 있고 금액대가 상당히 괜찮네요. 저렴한 편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이쁘다. 야, 이런 거 이쁘다. 나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사고 싶은데? 방송 렌트래요. 렌트인데 이런 식으로 디피를 해놓은 거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39,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감성 랜턴이 39,900원, 4만원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돌려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빛 조절을. 기본 매트가 이렇게 만평으로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매트가 있어요. 두께가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방, 가방 되게 이쁘다. 우와, 되게 잘 만드네. 여태까지 없었던 나만의 캠핑 주방, 로빈식 캠핑 시크대래요. 이거 같습니다. 이거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크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드랑 모닉인 것 같아요. 우드랑 모닉. 뭐예요?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 제품들과 냉장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1,100만 원 천연 과세품. 피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습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어때? 그냥 신을까요? 오늘 내일 모레.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게 소자 10만 원, 중자 12만 원, 대자 13만 8천 원. 이거는 채반이 현대 채반인데 사실 처음 얘기할 때가 조금 이런데 좀 크로비치인 거예요. 크로비치 굉장히 이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 예전에 이제 크로비치가 처음 런칭하면서 내가 뵀던 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이런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 핸드백을 먼저 만들었던 그런 회사라서 가죽 하나는 이제 완전 끝장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굉장히 떴어요. 인디언 행아도 그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명을 또 따로 이렇게 찍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밑에는 크게 이런 식으로 수납도 가능하고 해서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도 있고 가죽은 일단 위주로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터저그 가방이라든지 코팩 이런 가방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물티슈 가방, 물티슈 가방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가죽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려주는 건 이렇게 있고요. 상단 상단은 도만, 도만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 맛이라든지 컵 받침대, 이런 이게 시에라 컵 한 잡이 커버래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레디 비컨 쉐이드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M19 쉐이드 프리미엄 캠핑 장소 브랜드 헬로 다시라고 이런 식으로 안대로 패킹을 해주셨고 이게 낫지? 이런 원터치 아이템 침대가 이런 원터치
뭐야 이거? 일체형이 지금 일체형이에요. 이게 뭐 위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안녕하세요. 안과도 넣어보셔도 됩니다. 이게 자충 매트예요? 네, 자충 매트. 자충은 아니고요. 이게 바람 손으로. 바람 손으로 넣고. 손으로 넣거나 에어건 넣으시는 건데 네, 네. 이거 손으로 넣으면 한 2, 3분 정도면 이렇게 돼요. 얼마 안 걸려요. 바람이. 이거 빼실 때는 이거는 손으로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에어건이나 이런 걸 하시면 더 해주고 손으로 더 하시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밑에 데는 이제 바람 뺄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바람을 빼. 안녕하세요. 야, 이거 괜찮다. 그쵸. 네, 이거는 하는 것도 그리고 이거 상대도 안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거는 뭐, 그러면 2단인가요? 어떤 2단이요? 이거는 이제 3단. 너 가방에 들어가요. 다 해서. 네, 다 너 가방에 들어가요. 끼울 때도 이렇게 때리면 끝이. 그래서 설치하시는 거는 남성분은 상관없이 드시고 연장다리 빼면 이 이렇게 18cm. 한쪽에 한쪽은 그냥 끼고 저쪽은 네. 돌려주기만 하면 좀 외관들 한쪽을 끼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도 가능하네요. 좋네. 가볍기만 하면 괜찮은데 가벼운 약해서 최소한으로 최대한 저희가 줄였습니다. 요거 하나로 나왔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접은 손으로 되는 이거 괜찮다. 네, 이렇게 통으로 쓰실 수 있고 반만 접을 수도 있고요. 와. 9만 얼마요? 9만 9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인데요? 11만 9천 원. 55리터짜리 지금 행사가 19만 9천 원. 요번에 26리터짜리 14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도 그러니까는 잘 되겠죠? 옆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기어로 있네. 여기 뭐 이런 거. 여기 기어로 있네. 귀엽네. 요 스위치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눌렀다 뗐다. 다 올라오면 멈추고 뺀 다음에 뒤에 거 누르시면 이렇게 빠지. 이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 이거 하나랑 마개 두 개. 네. 차가 살짝 됐잖아. 이거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제품이고 홀딩 바스켓 한 개 2만 원, 두 개 3만 원. 이거 얼마예요? 저희가 이거 한 개 2만 원, 두 개 3만 원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설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이제 설거지 통이랑 이제 뭐 술 같은 거 여기 얼음에 담아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워터 저그인가요? 네, 청수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2리터, 23리터인데 네. 요 23리터는 한번 가득 채우시면 2박 3일도 그냥 개수대 안 가시고 쌀 씻고, 야채 씻고, 손 씻고 다 하실 수 있어서 개수대에 정말 설거지만 하러 가시면 돼요. 이게 되게 그냥, 오픈형이어서 네, 네. 볼 데가 없어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온 보냉은 사실 여름에만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식수통으로 쓰셔도 되고 청수통으로 쓰셔도 돼요. 너무 귀여운데? 어른들도 쓰나보다. 어른들도 쓰네. 어른들도 쓰네. 이거 좀 봐봐. 이게 봄이야? 네네, 유적. 이거는 면 100% 스터너싱 제품이어가지고 무게는 1.7kg고 하이 드라이버랑 세트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네네. 스크린을 하는 목적인 건가요? 이건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 요거요? 네. 저 사진처럼 저렇게 장작 같은 거 바람막이 필요하실 수 있는 진만 제품인데요. 네네. 저희가 차라리 제품으로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는 네네, 요런 제품이고 이쪽에 요게 걸어가지고 차에다가 걸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설치도 10분이면 하실 수 있어요. 네, 평소에 또 요 스크린 안 쓰실 때는 그냥 파일 드라이버 자체로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되어 있고 테이블 거치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저희 파우치 그리고 요건 웹이 해가지고 이런 데다 물건 같은 거 이제 걸어서 쓰실 수 있게끔 작은 포켓도 마련되어 있어요. 워싱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렇게 요새는 A 텐트 같은 것들 혼자 캠핑 다니실 때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옆에다가 같이 바람막이 해주셔도 되고 차박 같은 거 다니실 때 그냥 테이블 하나에 바람막이 하나 펼쳐놓고 그 안에서도 불 안 피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만져보세요. 대여함이라고 합니다. 대여함.
아이고 부끄럽네. 예, 밸브 원단이고요. 5mm, 3mm 그대로 저희 붙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스 손실이 적고, 일반 중국 원단 같은 경우는 위아래 트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모스가 차이가 있고, 저희 촘촘해갖고 보온성이 이런 거 뛰어나죠. 또 결착근 다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착용하고 두 손 자유롭게 이제 캠핑 작업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묶어서 좀 묶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많이 괜찮아요. 크기는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원 사이즈인 거죠? 네, 원 사이즈 딱 하나예요. 새로운 편입니다. 혹시 뭐 추천해 주시는 그런 요거요? 요게 네. 저기 가스통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요? 네. 어, 따뜻한데? 따뜻하죠? 네, 네. 가스통을 38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 핸드폰 보조 배터리나 보조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아무리 추운 데 가서도 가스를 갖다가 아, 완전 조절시켜요. 아, 네. 이게 뭐 쓰게 되면 38도 유지가 또 있기 때문에 가스를 켜게 되면 초기 화력이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쓰면서 냉각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얘가 히팅이 돼요. 또. 그 기화열을 보충해줘가지고 가스 잔량이 남질 않아요, 이게. 야, 이거 겨울에는 무조건 필요하시겠네, 이거 쓰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은 야외 전기가 없는 데서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 아, 사용하고 캠핑장 같이 전기가 필요한 데서는 여기 꽂아갖고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 실리콘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물이 들어가요. 열 전달 매개체를 하는 거죠. 열 전달. 그 물이 생기는 거죠? 아니죠. 물을 넣는 거죠. 넣고 나서 실리콘이 있는 거. 그래서 저희 제품 하나에 실리콘을 유골 부탄가스용, 이소가스용, 이렇게 톱레인용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은 모든 가스를 갖다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이너가스용. 예, 요 이렇게 요거 달아 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거 좋네요, 이거. 다시 한번. 다음 센터폰입니다. 센터폰입니다.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크다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재질, 이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재질을 마크레메라는 그 화려 이런 공예란 거든가 뭐 이런 걸 마크레메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란 거 건져서 이런 가랜드도 있고 두 번 겹친 거예요. 어, 이런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가랜드들이 좀 있고 굉장히 이뻐요. 테이블 소도 있고 티. 티 포스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놓는 거, 테이블 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뭐 할로윈이 곧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할로윈 용품들도 좀 보이네요. 저희는 사실 센터팜에서 이 제품을 하나 샀어요. 이 제품을 하나 샀는데 이 제품이 저희는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꽤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가방은 사실 그냥 기본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잘 찢어져요. 그래서 이거 만원 주고 저희가 이거를 하나 사가지고 가방 굉장히 큰데 여기다가 막 다 넣어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다른 것도 많이 넣어서 다닙니다. 높이나 이제 높이에 따라서 많은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아, 요즘에 이게 또 대단가 보네요. 이런 게 요즘에 이거 늘리면 이런 식으로 되죠. 늘리면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게 요즘 대세인가 보네. 그리고 이거는 애견 목줄 전용 팩이라고 하는 우리 멍멍이들 의자 이런 식으로 또 27,000원, 35,000원 이렇게 하는. 여기 지금 쇼핑 파트도 있고요. 요즘에 트렌드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오면. 디플레이드 폴대 더 이상 버튼을 눌러 폴대 높낮이를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예, 저희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버튼식인데도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높이를 올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 정도 가능하고 네. 내릴 때는 버튼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내리면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버튼식 방식의 폴대보다는 시간이나 노동력 부분에서 많이 개선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보시면은 앞에랑 뒷부분이 돌려 끼고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핀 이외에도 다양한 부품을 끼고 이게 다 기성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나만의 좀 폴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한번 여기까지 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봐서 이게 요런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빠질 때는 어떻게 네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특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특허 다 그쵸? 예 특허랑 디자인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 되어 있고요. 네 현재 해외에도 캐나다랑 대만하고 일본에는 수출 중인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고정력이 아, 좀 걱정을 왜요?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하중 그 부재 시험을 했어요. 근데 네. 최대 267kg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다라고 내부 성적서를 받았는데 네. 그 267kg라고 하는 게 파이프가 이게 뭐 파이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그 구간이 아니라 이 버튼에 힘이 계속 가해지면 이 밑에 부분이 지디겨지거든요. 네. 그 지디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중을 못 버티는 사이즈가 267kg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군용 텐트가 20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대로도 버틸 수 있는 네, 예, 네, 네, 네. 내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잘 봤습니다. 처음 네, 봤는데 좋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블랙티 덥습니다. 블랙티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이런 블랙티 넣어주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도 항상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4만원, 이거 3만원 그리고 프레임 따로는 프레임 2만원에서 행사하고 프레임 2만5천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에서 지금 9만원인데 원래 정가가 10만원입니다. 그냥 돌을 붙이고 있다가 꺼주시고 고개 장인이 하나하나 손으로 깎고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런 세팅을 보고있는데 이 세팅 너무 좋은데? 이름이 쓰여가지고 고개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테이블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이블 크게 나가나 지금 이 프레임이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망가지면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합이 되면 너무 멋있겠는데 질도 질감도 좋고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 돌탕가스 난로네. 이야 돌탕가스 난로 이거 너무 귀엽다. 크대마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와 너무 귀여운데. 이야 이 햄퍼도 있고요. 네 방향 맞아. 이것도 약간 엄청 대형 사이즈네. 이거 할로윈 여러분들 준비하시려면 여기 오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많네요. 그 라이트 형제의 그 핫패치인데요. 여기 핫패치도 굉장히 좀 다른 리지너블한 그런 가격으로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구매해서 만약에 카페트 관심 있으시면 라이트 형제 이쪽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새로 나온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와, 뱅가드 이거. 뱅가드가 이제 잠수함이라는 뜻이래요. 잠수함과, 이거 왜 이렇게. 행사가 엄청하네. 행사 엄청하네. 140만원인데 지금 행사가 105만원으로 한대요. 와 행사 엄청하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 스킨 자체가 굉장히 짠짠하고 두꺼워요. 그래서 일단 튼튼하게 생겼다라는 게 있고 단 이 사이즈가 너무 크기는 해요. 이게 6m 20에 4m 40짜리인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폴대 설치하는데 피칭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 초보분들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어려운 텐트일 것 같아요. 눈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시면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 헬리버스 노나돔에다가 이제 이너 텐트 연결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지만 일체형 때문에 이제 내려오거나 이런 선이 라인이 조금 부드러운 거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메시창이 있어서 좋고요. 양옆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
굉장히 커요. 이렇게 진짜 크다. 이렇게 너무 크거든요. 진짜 커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도 장박이나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는 그런 텐트입니다. 좋네. 자, 뱅가드와 동시에 이번에 새로 출시된 또 X9이에요. X9도 173만원, 지금 할인세가 128만원으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6m 40 사이즈에 3m 65. 아까 뱅가드보다 이 폭은 좀 작지만 크기는 약 20cm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옆에서 한번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십니다. 리치포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세 개를 이렇게 하면서 처마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펜션을 훨씬 더 줬어요. 그러면서 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안쪽에는 또 아까 뱅가드는 이쪽에 하나 벤틀이 있었는데 양 옆으로 벤틀을 두 개 넣어주셨고 그리고 우레탄이 또 여기 있고 우레탄을 또 이제 막아줄 수도 있고 양옆에 우레탄이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메쉬 이쪽에도 메쉬를 하고 이 안쪽에도 메쉬를 하면서 향기라든지 이제 뭐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위에도 벤틀을 줬네요. 그래서 필요한 곳만 벤틀을 주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도 다섯 명도 충분히 자겠네요. 확실히 그치 자겠어요. 좋네. 엘비 돈 텐트라고 해요. 저 이거는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행사가가 399,000원이 되게 저렴하네. 40만원 정도네. 옆에다 한번 볼게요. 옆에다 보시면 사이즈 꽤 크네. 네,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사이즈 꽤 커요. 이 전실 공간도 좀 많이 나오겠네. 이 옆라이트도 이렇게 하면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와, 꽤 괜찮은데? 이너 텐트가 겁나 크네. 이너 텐트 크기가 진짜 커요. 와, 이너 텐트 지금까지 본 텐트 중에 제일 큰데? 와, 이너 텐트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이 안에서 다 생활하게 만들었나? 이너 텐트 진짜 커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업라이트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아마 괜찮기는 하네. 그래도. 업라이트 하면은. 그리고 요즘에 태준이가 요즘에 이 사이드를 이렇게 좀 약간 내리면서 비가 올 때도 약간 물이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될 수 있게 약간 이 사이드 월 쪽을 이렇게 좀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트위버스 이렇게 있고요. 지금 택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55만원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죠? 왜겠습니까? 여기 카즈미 비가드미 비가드 이쁘네. 비가드 크네. 이 코칭이 쉽다면서요. 제가 막 안 쳐봤긴 하지만 코칭도 쉽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터치 이런 선쉐이드 여기 옆에만 이렇게 당겨주면 바로 자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것도 그거네. 삼각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겨만 주면 바로 자립이 되면서 쓸 수 있는 트리온이라는 그 캠핑입니다. 고릴라 캠핑에서 올라왔길래 한번 관심을 가져서 한번 보기는 했는데 괜찮네요. 나오겠는데? 3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인은 힘들 것 같아요. 3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너 텐트 용으로 보겠습니다. 엑스 서프 딜라이트라는 하루살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3인이나 뭐 4인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무겁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렇게 정도 가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요. 펜싱 트리라는 텐트입니다. 네이처하이크의 킥 오픈 텐트라고 하네요. 터널 텐트고요. 6m, 2m 30. 그리고 높이는 2m. 현장 판매가 59만원. 한번 봐야겠네. 이거 굉장히 저렴한데?
일단 스킨은 솔리드 리프트 원단이에요. 리프트 원단이 되어 있고, 플라이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좀 짱짱하게 쳤으면 이뻤을 텐데 아쉽네. 컬러가 막 이쁜 컬러는 아니에요. 지금 실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컬러가 약간 올드한 컬러 같은데 지금 이게 태양빛을 맞으면 좀 이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형태로 우리 실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쁜 그런 컬러는 아닙니다. 아 근데 확실히 옆 사이드가 좁긴 좁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4인 이상 하기에는 테이블 놓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괜찮은데 이 폭이 너무 좁아서 뭐 예를 들면 뭐 테이블을 놓거나 의자를 놓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좁게 사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너 텐트는 뭐 괜찮아요. 이너 텐트는 오히려 이제 4인은 그냥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이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데 나오면 조금 좁게 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6m, 2m 30인데 2m 30은 조금 좁은 것 같다. 베이차이크 RS 텐트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A형 텐트 같고요. 22만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폴리 텐트고 리프트 분담이네요. 이것도 이거 굉장한데 이것도 스킨이 스킨이 꽤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아이티비 오실리나 바비큐 그릴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좋기는 하겠네. 아 여기 이것도 되네. 콜셋도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런 것도 이렇게 놀 수 있겠네요. 좋네. 화목난로도 홀잭이 있어가지고 화목난로도 쓸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건 사실 뭐 솔캠용으로 써야 되겠죠. 솔캠용으로 낮은 침대 하나 놓고 솔캠용으로 써야지. 뭐 이거 두 명으로 쓰기는 좀 빡셀 것 같고 솔캠용으로 쓰고 만약에 겨울에 뭐 눈이 온다거나 이래도 이거 펄 올려서 써도 될 것 같고 괜찮네요. 솔캠용으로 굉장히 좋다. 이거 크기도 꽤 높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되고 여기는 꽤 길어. 길이가 3m 55네. 크네. 저렇게 좋다.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 꽤 괜찮네요. 이모컨 모터 프리미엄 하드클러라고 하드클러 색깔도 진짜 신나 맞췄네. 이름 16,000원 열어볼까요? 몇 킬로로 했는지 맞추고 싶네. 35 쿼터가 이런 식으로 위모 캠프입니다. 위모 캠프. 이것도 로테이블도 이렇게 있고요. 금액대가 10만원 정도. 제가 여기 위모 캠프 볼 때마다 이 로테이블 이 색감이 굉장히 예뻐서 한번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모 캠프 밀파 허브 동쉘터. 아 여기 이쁘네. 일단은 이게 뭐 색상은 이렇지만 솔리드들이에요. 솔리드들로 되어 있고 동쉘터 95만원. 와 왜 이렇게 비싸지? 이 색깔이라 더 그런가? 이 허브 동쉘터 4m, 4.3m, 4.3m, 2.3m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 금액이 CPU 하나 놓고 CPU 창 하나, 10만원 상당 화장품 증정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보통 그런 면세트만 하면은 건설 공간을 쓰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이 앞에다가 타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타프 한번 보시면
면타 쿨대 별매고 16만 9천원. 이 면타포가 면타포 16만 9천원이고요 차트 쿨대가 6개 세트가 14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고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이쪽 뭐 커플캠이나 이런 데는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침실은 이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커도 바람이로 좀 느낌도 약간 나면서 좋네요. 야, 펌프 여기에 한 3명 하도 충분히 안에서 펌프를 가능하겠다. 좀 추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너 텐트하고 그라운드 시트 그거는 이제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 판매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에어컨이네? 길이가 없어. 에어컨이네. 에어컨. 이야, 에어 텐트였어. 이야, 에어 텐트였어. 이야, 에어 텐트였어. 160만원대에요.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4m 80. 여기가 3m, 여기가 여기가 커터가 4m 60. 정량 에어셀트래요. 8.7kg, 그리고 자연 수납, 그리고 바닥 면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약하면서 하고 있고, 원래 189만원인데 런칭 기념으로 지금 168만원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건 이제 센터폴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폴대가 제가 이제 별매로 따로 드려요. 그래서 앞선우 때 중간에 보면 저희가 허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꽂아서 이제 쳐지는 거를 네, 막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증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별매인 거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별매로 지금 이거 전부 다 포함인 거고 네. 저희가 이제 이너 텐트하고 그라운드 시트만 지금 추후에 출시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증정으로는 이번에 이제 3일간만 요 이제 TPU 우레탄창 증정으로 같이 드리는 이거는 같이 원래 들어가는 거고 네. 다 이제 포함입니다.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여기에서 현장 구매하시는 분들 예약하시는 분에서 네. 지금 이번에 서비스로 네. 제공을 해주시는 거고 네. 그래서 요 드랄림픽도 요렇게 이제 저희가 따로 팩을 네. 만들어서 들어보시면은 다른 거 엄청 가벼워요. 네. 네, 처음 봤네요. 업체 그 뭐예요? 제가 고파밀이라고 네, 지금 신규 런칭 브랜드예요. 아. 뭐 TPU는 더 쪘다 붙였다 하세요. 팔부착으로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거 스킨하고 얘는 달려있고 이렇게 네. 이제 말아도 되고 그 다음에 TPU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뗐다 붙였다 팔부착에 네,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만 되는 거예요? 네? 여기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아, TPU는 지금 메인도우만 메인 여기만 돼. 요 옆면만 돼. 보통 2웨이식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네, 네. 4웨이로 해서 그냥 사람 만약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열면 다 열어야 돼요. 저희는 여기 반만 해서 이렇게만 열 수 있어요. 여기만 아, TPU는 아니고요. 네. 메시하고 스톤만 잡을 때는 이 밑에를 잡고 위에만 이제 넣는 거예요. 좋네요.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괜찮네. 세작가님 그럼 여기서 리뷰하고 계시죠? 지금 로이르티 베이비 동탑이라고 합니다. 현장 돈에서 19만원이고요. 온라인에서 20만원 팔천원에 파는 거예요. 네. 이런 제품이고 이런 제품. 여기 설치는 안 해주셨어. 네, 설치는 안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조명도 있고 뭐 광학도 있고 멜리티 여러가지 그런 매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등산 모자도 있는 모자도 있고요. 헬스캠핑 그 패키지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본텐트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거는 이제 블랙 알루미늄 셀프라고 합니다. 2단, 3단, 4단.
4단, 5단, 6단까지 해서 최대 6단 하면 30만원대 이런 식으로 셰프 아이언 셰프입니다. 이거는 캠핑판에 옥돔 맞죠? 옥돔이랑 캠퍼필드입니다. 시세트를 제가 오후 초부터 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캠퍼필드에서 나오는 홀딩박스 사이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이걸 앞으로 껴서 아예 빠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브릿지 세트를 개발하셨더라고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브릿지 플러스 홀딩 세트 할인 89,000원. 홀딩박스 두 개랑 브릿지 세트 89,000원. 굉장히 여러분들 원목 다리랑 무릎 받침은 제외. 이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3번 파워 플레이트.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위에 거나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는 거가 18만원. 이거만 18만원. 이렇게 큰 거에 그리드 올리셔도 상관없고요. 접으셔가지고 작은 햄비 같은 거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거 쓰셔도 되고 이게 넓히셔가지고 그리드 같은 거 고기고 올 때 화력이 세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네. 그리고 제라번호 105로 새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제라번호 1년 동안 무상에서 가능하시고 이렇게 하드 케이스랑 같이 드리고 있어요. 스노우피 커피콜 아니야? 햄버거 플러스는 아니지.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진짜 올려놓고 이것도 좋아요. 간단하게 딱 테이블 옆에 두시기에 딱 좋은 제품. 3인날로 스탠드 가방까지 이거 담을 살 사람이고 가방은 원통이랑 가방 세트 이거 20만원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금액이 있대요. 화면 스탠 볼래. 아 이게 저거 흘리는 거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펠리지야, 펠리. 이걸 빼면은 여기다가 원버너를 넣는 거야. 아, 이거 두 개가 지금 여기다 원버너 같은 거 넣는 거. 플레이트 번호 꺼내가지고 넣으셔도 돼. 네.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그릴도 들어가게. 요만한 사이즈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구나. 이거 얼마예요? 얘가 진짜 가벼워가지고 다 하셔도 3kg도 안 돼요. 2.3kg가 2.5kg. 스냅 가방은 그 사이즈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요 절반인가요? 네, 요거. 이거 하나. 뜯어보시겠어요? 가벼워요, 가벼워. 두드리면은? 진짜 가벼워. 그래? 진짜 가벼워. 두 개 되겠네. 그리고 이게 갬성이 괜찮은 거 보다. 이거 지금 두 개 사고 22만원, 25만원. 이렇게 하면 25만원이야. 이렇게 하면 20만원? 네. 거의 25만원. 하나, 둘. 이거 두 개랑 하나 이게 연결한 거. 연결하는 거 35,000원. 이거 이렇게 35,000원. 이거 플레이트 번호가 25만5,000원도 8만 원. 이거 뭐야? 현금 엄청 크네. 하나 12만 원. 버튼이네. 이거 리모컨이네. 이거 리모컨. 네, 리모컨이야. 리모컨. 빨대 가져간 말이야. 예쁘죠? 엄청 크네.
거의 진짜 테이블 진짜 너무 작아. 오, 3만 장.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25만원? 22만 5천원. 되게 일단 가볍잖아요. 근데 튼튼해. 만져보세요. 안 돼. 높이 조절은 안 되죠? 높이 조절하다가. 아, 아. 이 정도 무게 나가요. 높낮이가 다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낮은 식으로도 가능하고 높게도 가능해요. 높낮이가 가능한 거죠? 네, 이게? 지금 다 높낮이 조절 가능한 거예요. 특이하다. 코바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힌트가 하나 있네요. 미나 팬티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면인가요? 면 혼방인가요? 네, 이거 면인데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봄에 출시를 할 거예요. 내년 봄에 출시예요? 깊이만 해놨어요. 홀딩박스 5개 상품까지 해서 34,000원 정도. 저희가 이게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저거 구입은 추가로 구매해야 돼요? 네, 추가로 옵션이요. 아, 혹시 이렇게 하나? 되게 푸시하다. 어? 되게 푸시네. 푸시네? 원단이 저희가 구입을 한번 덧대서 스프링 매트리딩이랑 착용감을 진짜 멋있어요. 이 사이즈는 요거 1인용씩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일부러 지금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폭이 50cm랑 60cm인 거 두 가지가 있고요. 길이는 지금 180cm로 되어 있습니다. 요 금액이 어떻게 돼요? 금액은 요거 하나에 지금 해서 여기 14만 9천원에 있고요. 14만 9천원. 네, 폭이 60인 건 15만 9천원. 가방까지 같이. 14만 9천원. 네. 요. 네, 편하게 만져보시면 돼요. 600이요? 이거는 편할 거야. 편하지, 이거. 저 여기서 살 게 많아, 우리 지금. 모양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야, 그 안에. 잠글 수가 있어. 오, 여기 이너 텐트가 따로 있네. 잘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연결해놨어. 이게 사실 4인용이나 뭐 좀 많으면은, 4인용 하면은 차 안에서 못 자니까 다. 여기 이너 텐트, 저도 여기서 그냥 뭐. 야침에 깔아놓고 자기도 이러거든요. 들어오지도 않게. 어, 근데 이제 다 막아놨으니까 여기를 또 바람도 안 들어올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메쉬가 이렇게. 여기도 메쉬도 있고. 됐네. 괜찮다. 꼴대를 근데 이제 세 개를 박아야 되고, 세 개를 연결을 해야 되고, 이쪽에 하나. 그리고, 뭐 연결은 이제 도킹을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 하나 또 박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오토듀얼 팰리스 종류는 너무 많아요. EX, 1, 2, 3, 4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차박 텐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땡기면 돼. 땡기면 이게 이렇게 되게 돼요. 설치는 진짜 편하니까 그렇게 타는. 이거는 백패킹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다닐 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2인용, 2인, 일자만 뚝뚝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 될 것 같고, 요 길이가 상당히 좀 기네요. 네, 여기 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키 크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앞에도 약간의 이런 공간이 좀 들어와 있어서 수납하실 때에도 원래 이런 텐트를 쓸 때는 뭐 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조금 미니멀이니까 수납 같은 거 여기다 하시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이가 2종 플라이 같은데 지금? 플라이가 두 개가 돼 있네, 그치? 이 플라이가 하나 더 있네. 루프 플라이를 하나 더 해줘서 뭐 방수나 이런 건 완전 완벽하게 세단 되겠네. 10만 원 후반대니까 뭐 괜찮습니다. 아, 배드 TX, EX 크림 색깔이고요. 진짜 큽니다. 진짜 커요. 진짜 커지. 야,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거 크기가 워낙 커가지고. 야,
진짜 큽니다. 개방감도 좋고 괜찮죠? 개방감도 괜찮죠? 자,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XIX. 이거 이름이 텐트가 이름이 XIX야. 텐트 폴대가 XIX. 너무 이런 텐트 귀여운 거 아니야? 겨울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꼬동꼬동 꼬동꼬동한. 근데 이거 뒤에 공간이 너무 잡아먹는데? 에어 텐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에어컨 네 개로 포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텐트는 이렇게 걸어서 그냥 사용할 수 있고. 이거 괜찮네. 색상이 검정색, 아이보리도 있네. 그 개방감도 좋아요. 메쉬창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구나. 이너 텐트. 난방 텐트. 그냥도 쓸 수 있고 겨울보다 간절기에 더 필요한 난방 텐트. 그렇죠. 난로도 잘 안 가지고 다니니까. 요거 괜찮네. 94,000원. 집에서도 괜찮겠네. 테이블 블랙 우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좀 이쁘다. 좀 이쁘고 사이즈 길이도 조절 가능하네. 괜찮네. 여기 괜찮다 이거. 조그만한 거지. 조그만한 사자. 이게 아니야. 야 이거 좋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이게 수납하나? 어? 차라리 저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야. 이게 없잖아, 뭐야. 우리 이놈이 안 되나? 그릴만 27,900원. 그릴만? 위에는 11,900원. 11,900원. 야, 그렇다다. 자, 아버 스페이스 돔 쉘터라고 합니다. 398,000원이고요. 네. 지금 외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돔 쉘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뭐 비바돔이라든지 이그니스 돔, 뭐 이런 거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좀 다른 점은 위에 부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부엉이 모양인가? 여기 저것도 돼요. 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고 있습니다. 안에서 딱 들어가 보시면 벤틸은 아까 이쪽을 이 양옆을 벤틸로 이렇게 벤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천장을.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육각형이네요. 육각형. 여기에 수납하는 오거나이저도 있고요. 매시브 터널 텐트라고 합니다. 7m급 7m급 텐트 본체 499,000원, 메쉬 스크린 139,000원, 그라운드 시트 45,000원. 이런 식으로 7m급. 이야 진짜 크다. 괜찮네. 텐트 괜찮은데요? 광활합니다. 폴리 재질인 것 같아요. 폴리 재질인데 바깥에는 실버 코팅을 했고 안에 거는 그냥 폴리 재질, 완전 폴리 재질. 4인이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미너 텐트고요. 앞에를 딱 보시면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지금 저러고 계시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활한 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서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들도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지퍼라서 이게 열어가지고 이거를 원래 이제 내려서 그냥 이제 밑으로 이제 원래 가야 되는 건데 지퍼를 열면서 앞을 이렇게 들어주네요. 괜찮네. 근데 여기에 메시망포만 있으면 메시망 판대. 139,000원이래. 메시 스크린이 거기다 필요하는 거구나. 메시 스크린. 메시 스크린은 이쪽 지퍼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이쪽 지퍼를 활용해서 저 끝에까지 갔다가
이 정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쉬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베이스에서 시그니처가 된 카피 이쪽에 사는 것들이 이쪽으로 가볼까요? 전시회 특가 48,000원 버터플라이 카프 안쪽에다가 꼴대 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뒤쪽에다가 작은 꼴대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땡겨서 스크링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죠. 양 옆을 이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고 갔어요? 네. 그러네. 어디서 많이 본 프레임이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요거만 엄청 282,000원이고 펠릿 연속이 그리고 크로스오버 엑스트라지 스나커방까지 해서 지금 행사가 725,000원 이것도 그렇군요. 64,000원 진짜 크다. 사이즈가 좋아. 볼레로입니다. 볼레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 정도만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그래도 괜찮게 쓰면 되겠지. 부가세 포함 398만원 강남의 특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가면 전면 다용도한 무상상차. 이거 다용도한 무상상차. 컬러는 이렇게 오렌지, 블루, 퍼플, 레드 6가지 있네요. 이거 좋다. 이런 거 주차 공간만 되면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겠지. 네, 버팔로 텐트도 많이 나왔네요, 이제. 버팔로. 아, 저희가 악몽이 떠오르지 않아?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있어. 네, 있지. 이건 사이드가 있어. 이건 다 사이드가 있는 거야. 어, 저기 파봐. 이거 우리 거잖아. 우리 있잖아. 시크 오토 텐트 359,000원.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너무 안 예쁘게 쳐져 있어가지고, 이거 더, 이거는 오히려 문을 닫으면 더 이쁘네. 문을 닫으면 더 이쁘네. 어머, 50분이야. 한 3인 정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100km 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야 되겠어. 이게 이제 라운지 쉘터랑 비슷하게 생긴. 가격이 굉장히 저렴. 절반 가격. 28만원. 절반 가격. 그리고 이번에 난로 조그마한 거로 해서 이렇게 컴팩트한 거 난로 나왔어. 근데 귀엽다. 15만원이네. 응? 15만원. 관절기용으로 짱인데? 가서 캐리베드 359,000원. 이야. 가격은 일단 메리트가 너무 있어. 자립은 안 된다. 가격은 딱 우리 스타일이야. 아, 근데 색상이 너무 검정색, 어두운 색깔이라서 좀 아쉬운데? 약간만 갈색 톤이나 이런 거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답을 올블럭이네. 파켓빛이 더 넣었으면 더 예뻤겠다. 이거 지금 한 장아리 나셔서 29만 9,000원에. 네. 여기다 폴드 끼워서 열 수 있는 거죠. 네네. 얘도 이제 그 익스텐션기는 가능하신 거지. 이야. 몇 시? 괜찮네. 여기 너무 저렴해서 괜찮네. 이런 걸 샀어야 돼. 처음 캠핑에. 이런 걸 사서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 사가지고. 20몇만 원이면 그냥 이거 샀어야 되나. 그거 좋은데 진짜 잘 쓰겠다.
어, 그럴 때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래도 약간 플라스틱 철제이긴 한데,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거 처음 설치하기? 자, 캐비닛 테이블. 캐비닛 테이블이 이렇게 있네. 99,000원. 얘도 예쁜데, 얘도 예쁜데. 와, 이것도 있다고? 우드 컨테이너? 셀프 컨테이너. 야, 59,000원 진짜 싸다, 이거. 이게 제일 컨테이너. 야, 이거 되게 싸네. 이거 다 저런 스모크 스타일의 그런 것들인데 비슷한 테이블들이 많이 있네. 말이 안 들어오는 거 같아. 무서워 좀. 너무 무서워. 안 잡아요. 무서워 무서워. 이거 쏙 빠져. 지금 아직 출시는 안 된 거 같아요. 예약 판매 중. 좀 폴라리스 지원 도움 텐트라고 하네요. 강남의 특별가 749,000원. 어, 4m급이고요. 한번 볼게요. 13.9m. 가볍기도 가볍네요. 어. 높이는 좀 낮은데 안에 들어가면 높고요. 들어가면 괜찮네. 여기 모래탄창 양옆에 되어 있고 이게 포함인가? 이거 원래 기종 장착이 우레탄창이에요. 우레탄창. 그리고 메쉬. 메쉬 양쪽에 여기도 메쉬고 다 메쉬예요. 아래쪽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메쉬고. 아, 괜찮네. 얘는 도킹되는 거 없어요? 도킹? 도킹은 모르겠어요. 도킹은 이것도 만들지 않을까? 좋네요. 어, 저거 뭐야? 이것도 출시 예정. T1 팝업 쉘터. 와, 이거 뭐. 원터치 액션으로 손쉽게 설치하는 전방향 투명 천문 대형 쉘터. 이야, 괜찮네. 이야. 괜찮네. 야, 폴라리스 요즘에 많이 여러 가지를 만들었네요. 이거 뭐야? 에어 텐트도 나왔네. 야, 진짜 딱딱해. 출시 예정 A4 에어 터널 텐트. 8m급이네. 와, 저 이게 8m야, 8m. 8m와 3.7, 그리고 높이 2m15. 도포본체 옥스포드 150대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웜그레이 색깔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모래지구 되어 있습니다. 와, 에어풀이라서 뭐 폴더 뭐 다 필요 없고 이쪽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텐트도 굉장히 크네. 야, 이것도 진짜 크다. 진짜? 이야, 이런 텐트 너무 큰데? 진짜 커요. 와. 어, 그것 때문에 더 크게 했나 보다. 그쪽에 못하게 진짜 커. 한 3m급 되는 것 같은데 2m급에서 3m 되는 것 같은데 좋네. 그래도 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A3 에어터널이에요. 이것도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나 여기도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는 엔터입니다. 엔터 로스터 파라포드 열려가지고 여기 카페. 이게 뭐예요? 테이블. 아니요, 이거 가스 나가고. 이게 난리야? 수단 가스 나가고. 테이블, 메탈 플랫 테이블, 13만 8천원, 보드 테이블 87,000원, 이런 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거 넓은 거 우유 같은 경우에는 19만 3천원에 플랫 테이블, 이 밑에 포함일 수밖에 없는 게 붙어 있어요, 1차원이야. 스물반 센터, 스물반 미터 국가인데 이렇게 89,000원에서 90,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이거 이쁘다. 밀리터리 테이블 179,000원, 메탈 플랫 테이블 193,000원 이런 식으로 이쁘다. 이렇게 감정도 179,000원. 이렇게 펜트 보고 이거?
룩스 아웃도 여기 표적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네 이렇게. 근데 서킹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내가 중간한 것도 그냥 그 정도 사이즈예요. 사이즈 폴리제 길이고 이 금액 어때요? 금액이 418,000원. 실적이 있으니까 좋은데. 요거는, 요건 A형 텐트인데 굉장히 대형이네.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거 같아. 이게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뺄 수는 있지. 트윈픽 셀터 OT. 요거 396,000원. 와일드 웨스트랑 여기랑 저 옆에는 비슷한 느낌. 와일드한 느낌. 와, 이거 대형. 이거 대형. 알겠습니다. 내가 온 8인이 저기 앞에 탈 수 있거든. 70만 원 탈 수 쉘터니까 노는 것만 하는 거고 할인까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뭐 잘 꾸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요거 때문에 사실 힘들지만 여기는 파티코도 들어왔네요. 파티코? 아, 파티색도 있네. 파티색깔 가까이 파티색깔 가까이 했는데 이쁘네. 차까지 내려가겠네. 슬리퍼 없이 바람이 멀리 나가가지고 아이들 입을 때 여기가 멋있어 많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USB 코드 두 개도 있어서 충전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레버입니다. 하드레버 의자랑 외관이랑 같이 입으니까 외관으로 쓰고 의자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의자로 우와! 여기 그냥 팔아서 이렇게 딱 그저 저 이게 해변을 들여서 웃긴다 이거. 지금 뭐 생긴 거는 이 여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1m 55에 1m 25 그리고 뭐를 줘요? 2m 20 이게 근데 뭐 이거는 한 두 명 정도 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벤치가 개방감을 좀 줬고 사이드 쪽은 열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라이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에 이런 공간을 좀 낼 수가 있다. 여기에 수납하고 이렇게 완전 간편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금액은 본체가 이 본품만 해도 15만 5천 원이고 이거 플라이드까지 하면 23만 원이래요. 이거 괜찮은데? 꽤 괜찮은데 이거 솔트라일 때 엄청 좋겠네요. A 텐트래요. A 텐트. 2m 50, 2m 50. 높이는 160. 요거는 2m 50. 한번 보실까요? 옆에서? A형 텐트고요. A형 텐트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텐트, A형 텐트에다가 이 딱딱이만 꽂아주시면 되는 것 같고, 위에 플레이, 이렇게 꽂아서. 자, 여러분, 국화도, 저도 이렇게 막 샀어요. 네,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물품 있으시면 구매하러 나오십시오. 10주년이라서 좀 볼거리가 좀 다양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메이저 브랜드는 안 나왔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새로 신생 브랜드라든지 좀 중저가 브랜드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있으시면 꼭 나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